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직접 윤석열 총장이 밝혔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전화통화에서 말했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다. 따끔하게 얘기했네요. 이준석 등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버스 떠난다 빨리 들어와라고 압박하는 거 예의 아니다 이거지. 예. 여기서는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거예요.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건방 떨지 말아라. 너네들 지금 지지율 다 합쳐도 나한테 안 되는데 왜 누가 누굴 더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고 까불어?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 아니다.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만난 사람이 만난 사람을 기자들에게 떠들고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중앙일보하고 통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까불지 말아라 이 소리.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꼽아봅시다. 홍준표, 유승민 다 좋아. 다 좋다고 그냥. 유승민 자 끼워줘 그래.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뭐 없어.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 저들 마음대로 또 뭐 나오대? 대선 뭐 나온다고? 아니 그럼 지지율이 나와야지. 이 두 사람이고 그럼 뭐 누구 있어? 아니 또 있다 그래 또. 아 하태경? 그게 지지율이 있겠어요? 0. 몇 퍼센트겠지? 뭐 또 누구 있어? 아 지금 뭐 대권 도전하면 다 되는 거야? 다 합쳐봐야 윤석열 지지율에 반도 안 되잖아요. 다 지금 나온 사람들. 반도 안 돼.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이준석이가 건방지게 뭐 버스 떠나니까 탈람 타고 말란 말아 건방. 이게 누구 화법이냐면요. 김종인 화법이거든요. 김종인한테 전술 받아서 김종인 식으로 지금 막 던지는 건데 밀당식으로. 요거가 이제 윤석열한테는 이제 안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불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 투어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진심을 가지고 민심을 만나서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을 들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국민들 말을 먼저 듣겠다는 거지. 이건 올바른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중인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도 나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우 차원에서 이동훈 대변인 격이 예우 차원에서 아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 저기 중심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우 차원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꼭 국민의힘 다 들어가기로 윤석열 총장이 결정해놓고 뜸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뜸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건방을 떠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끝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방향을 아직 못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 투어 한 다음에 민심 듣고 국민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원 정치 말고 전달해서 나가는 정치 말고 자기가 직접 입을 열 모양입니다. 자기도 직접 열고 또 대변인이 정해졌으니까 대변인이 또 이제 전달하고 그러니까 누구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그냥 배달 사고가 자꾸 나니까 권성동 이런 사람과 만나지 말래 맞이 되니까 그 진짜 박근혜 탄핵 대통령 탄핵 시킨 사람인데 그 뭐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구라로 막 과 국민의힘 다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헛소리 막 구라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 저도 윤석열 총장하고 최측근 만났는데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지만 그때 그러더라니까 아직 안 정했다고 그러더라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 국민의힘 들어오기로 했다고 막 구라치고 막 이래 기사가 막 나가고 그래서 윤 총장이 머리 아파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만나잖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의견 듣느라고 그냥 국민의힘 의원 몇 명 만난 거야 의견 듣느라고. 입당한다고 뻥을 치고 머리 아프대요. 그러니까 셀레벌 고만치고요. 근데 이준석이하고 지금 밀당을 하는데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이 썼네요. 또 윤석열과 이준석의 밀당 입당 결심은 미루고 마크 라인은 가동하고 있다 이런데 배성규 논설위원은 정치 부장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로서 많은 그 정치인들하고 빨대를 많이 꽂아놔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크 라인은
가동되지만 입당 결심은 안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루고 있는 거다. 뭐 할지도 모르죠. 지금으로 봐서는 입당하는 쪽이 더 우세해 보여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 직접 얘기한 대로 결정 아직 안 했다. 자기도 어떻게 될지 자기조차도 모른다. 우선 민심을 듣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준석 쓸데없는 거 밀당하고 김종인한테 배운 거 가지고 그 여자 꼬실 때나 하고 이런 큰 정치하는 데는 안 통해요. 그런 밀당이 어설픈 그 밀당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이 배성규 논설위원회 얘기는 막후에서 만나는 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취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후라는 건 그거죠. 윤석열 팀의 어떤 최측근하고 이준석하고 이렇게 쓱 이준석의 또 최측근이랄지 뭐 유승민의 최측근이랄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하고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그냥 왔다 갔다 조정하는 거지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잔지 결정한 거는 6월 27일 날 대권 도전 선언이에요. 국민의힘 입당 선언이 아닙니다. 도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민심 투어 갔다가 민생 투어 갔다가 7월 중순쯤 거취 그러니까 입당이든 뭐든 민심 투어에서요 좋은 진짜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 그렇게 꽃길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자기의 숙제를 풀고 들어가야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저런 인기를 누리지.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게 이준석 돌풍이 되니까 뭐 뭣도 모르고 지금 거기가 그래도 조직이 제일 탄탄하니까 그 조직을 내가 업고 내가 당선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면요. 보수 유권자들 대안을 찾습니다. 그 강력한 대안이 지금 나왔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뜨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속도가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 에이 그거 말고 진짜 민심 얘네들 여론조사가 무슨 믿어요 진짜 민심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최재형으로 확 쏠릴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합작을 해서 만약에 어설프게 거기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른미래당 꼴 나옵니다 그 유승민하고 도토리 경쟁하는 꼴 나요 니 도토리가 크냐 내 도토리가 크냐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몰락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토리가 될 것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 잘 판단하셔야지 저쪽에 꼬임수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꽃길 아니에요? 지금 가시밭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 숙제 넘어야 됩니다. 숙제 아시죠? 보수 유권자를 잡는 숙제 푸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잘 결정하세요.